1969년 7월 20일, 지금으로부터 대략 54년 전 당시 전 세계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아폴로 11호가 세턴 V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이는 나사가 주도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흑백 TV 화면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 위의 천체에 착륙하는 위대한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배경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냉전은 두 국가가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번져나갔는데요. 이는 정치,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과학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우주로의 경쟁, 즉 우주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주로의 진출은 단순히 상대국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되었죠. 우주 경쟁에서의 승리는 과학적 성과를 넘어 군사적,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소련이 연이어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고 그에 비해 미국은 아직 시작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소련에 대한 굴욕감을 씻어내고자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우주 공간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결단을 내렸죠. 그렇게 나사의 출범과 함께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머큐리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머큐리 계획의 목표는 우주 비행 시 인간의 능력 연구, 유인 위성의 지구 궤도 비행, 지구로의 안전한 귀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경쟁심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선발된 7명의 우주비행사는 모두 군인 출신이었으며 그중 한 명이 우주를 비행하고 나머지 6명이 그를 이어 우주를 비행하는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공간, 우주. 인간을 보내기 전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사는 무인 로켓과 동물을 보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마리의 원숭이와 두 마리의 침팬지가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머큐리 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인간이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우주선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1400도의 고열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고 착륙하기 직전에는 낙하산을 펼쳐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발사한 달을 앞둔 1961년 4월 12일 소련은 이미 우주선 발사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소련 당국은 우주비행 성공 확률을 50%로 봤지만 곧 미국이 우주비행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이 모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당시 27살이던 유리 가가린이 탑승하였죠.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호는 발사되어 까마득한 우주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며 1시간 29분 동안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는데요. 그는 우주가 매우 어둡지만 지구는 아주 푸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소련의 보스토크 1호 캡슐의 우주비행사 선발 조건은 키 170cm 이하, 체중 72kg 이하였는데요. 키가 157cm였던 유리 가가린은 이 조건에 딱 맞아떨어져 우주비행사 선발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비행 훈련 중 추락 사고로 34세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간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소련이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3주 뒤 미국은 앨런 셰퍼드를 태워 머큐리 계획을 성공시켰지만 자존심은 상당히 상했습니다. 미국은 소련보다 늦게 우주에 나갔지만 머큐리 계획을 통해 우중력에서 인간이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우주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국가 간의 자존심 경쟁은 역사상 가장 급격한 과학과 기술 성장을 이끌어내는데요. 이 시기 우주 경쟁은 절정에 달했고 소련이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하자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과감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현재 환율로 약 21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 아폴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빠르게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머큐리 계획의 다음 단계 제미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미니 계획의 핵심은 인간이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법을 습득하고 혹독한 우주 환경에 적응하여 우주선을 수리하는 우주 작업을 습득하며 달에 착륙 후 행동을 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제미니 계획은 아폴로 계획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또한 머큐리 우주선이 1인승이었다면 제미니 우주선은 2인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964년 4월 제미니 1호와 2호가 비행시험 임무를 위해 무인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본격적인 제미니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제미니 3호가 발사되어 최초의 2인승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하였는데요. 그러나 소련은 이보다 일주일 먼저 보스워드 2호를 발사하여 최초의 우주 유영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우주선을 벗어나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으며 우주 유영을 한 사람은 소련의 알렉세이 레오노프였습니다. 1966년 거침없이 순항하던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요. 이날 미국은 제미니 8호를 발사하여 우주에서 다른 우주선과 결합하는 도킹을 시도하였습니다. 도킹은 미국의 달 탐사 및 우주 개발, 특히 우주정거장 건설 등의 필수적인 기술이었죠. 나사의 계획은 먼저 아제나 무인위성을 발사하고 41분 후에 제미니 8호를 쏘아올려 두 위성의 도킹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미니 8호의 도킹은 성공적이었는데요. 닐 암스트롱은 진동도 전혀 없이 순조롭게 도킹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지상 관제소에서는 박수로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킹 성공 27분 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도킹하여 하나가 된 인공위성이 갑자기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인들은 곧바로 아제나 위성과의 도킹을 해제하였지만 제미니 8호의 회전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선장인 닐 암스트롱은 역분사 엔진을 작동시켜 위기를 가까스로 탈출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계획은 모두 중단되었고 암스트롱은 비상기환 절차에 따라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이 우주에서 처음 겪은 중대한 사고로 잘못되었다면 우주인 두 명이 그대로 우주미아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주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귀환시킨 닐 암스트롱은 나중에 아폴로 11호의 선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제미니 12호의 성공적인 비행을 마지막으로 제미니 계획은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은 제미니 계획을 통해 무중력 비행과 위급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등을 터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폴로 계획의 목표는 인간이 달까지 무사히 왕복하는 것이었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인간을 달에서 다시 지구로 귀환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는데요. 첫째, 지구 표면에서 로켓을 발사합니다. 둘째, 대기권 돌파 이후에는 로켓의 머리 부분만 남깁니다. 셋째, 이 머리 부분은 지구 공전 궤도에 안착하고 커맨드 모듈과 달 모듈이 도킹합니다. 넷째, 도킹된 우주선은 지구 공전 궤도의 반동을 이용해 달로 향합니다. 다섯째, 달 근처에서는 우주선이 분리되고 커맨드 모듈은 달의 공전 궤도에 안착하며 분리된 달 탐사 모듈이 달 표면에 착륙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섯째, 수집이 끝나면 우주인들은 다시 달 탐사 모듈에 탑승합니다. 이때 아랫부분은 버리고 머리 부분만 분리하여 발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 머리 부분은 지구까지 가기에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달 주위를 돌고 있던 커맨드 모듈과 다시 도킹을 한 후
우주인들이 이 커맨드 모듈로 모두 옮겨 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만 아폴로 계획의 목표인 인간의 달 탐사 왕복이 가능하였고, 커맨드 모듈은 달의 중력을 이용한 반동 추진력과 그동안 아껴놓았던 모든 연료를 이용하여 지구로 출발합니다. 마지막에는 커맨드 모듈마저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사령선만이 지구로 떨어집니다. 출발할 때 어마어마한 크기의 로켓에서 돌아오는 것은 로켓의 가장 작은 윗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1월 27일 아폴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아폴로 1호가 발사 3주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3명의 우주인이 우주선에 탑승해 예행 연습을 진행하던 도중 내부 전기 배선 일부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불꽃이 발생하였고, 100% 순수한 산소로 채워진 우주선은 이내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화염은 우주인들의 우주복을 녹일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주선의 해치가 안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안쪽에서 열기 위해서는 90초 동안 선내 압력을 빼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갇힌 로저 채피, 에드워드 화이트, 거스 그리섬은 그 과정 속에서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사는 가연성 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대체하였으며, 선내 기압을 제한하고 순수 산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해치는 바깥쪽으로 7초 안에 열리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아폴로 1호 화재 사건은 미국의 우주선 제작에 큰 교훈으로 작용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고가 없었다면 우주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후 수많은 아폴로 미션을 수행한 나사는 이제 실제로 인간을 달까지 착륙시키겠다는 아폴로 11호 미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3명의 우주인은 그동안 제미니 계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이클 콜린스와 에드윈 올드린 주니어, 그리고 사령관으로 선발된 닐 암스트롱이 있었습니다. 착륙 지점은 달의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적 평평한 고요의 바다로 결정되었습니다. 1969년 7월 16일 오후 1시 32분 드디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아폴로 11호를 실은 세턴 V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인류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을 딛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구를 벗어나 그동안 연습했던 작업을 차분히 해나감으로써 아폴로 11호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주인들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존이 용이한 동결 건조식품을 주로 섭취하였습니다. 출발한 지 약 3일째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착륙선 이글이 달의 앞면에 위치한 고요의 바다에 무사히 착륙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닐 암스트롱이 사다리를 타고 하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달에 착륙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이다 였습니다. 암스트롱에 이어 약 15분 후 올드린도 달 표면에 내려왔고 달의 모습을 장엄하고 황량한 풍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달로 떠난 3명 중 콜린스는 커맨드 모듈에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에 달 표면에는 나머지 2명만 갈 수 있었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표면에 성조기를 세우고 계획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에게 달에서의 활동 시간은 2시간 반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탑으로 토양 샘플과 암석을 채집하거나 실험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급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의 통화도 잠시 동안만 이루어졌습니다. 달에서 2시간 13분 동안 예정된 활동을 모두 수행한 후 그들은 21kg 가량의 흙과 암석을 두 상자에 담아 지구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또한 전 세계 73개국 지도자들의 이름과 메시지가 담긴 동전 크기의 실리콘 디스크를 달에 두고 왔으며 착륙선 기념 명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착륙선 명판에는 1969년 7월 여기 지구행성에서 온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평화로운 목적으로 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선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우주 비행사들의 배설물 봉투는 달에 두고 왔습니다.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두고 온 배설물 봉투는 총 96개였다고 합니다. 달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다시 콜린스의 커맨드 모듈과 도킹하여 지구로 떠났고, 1969년 7월 24일 이들은 8일간의 미션을 끝마치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였습니다. 아폴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음모론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음모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모론은 펄럭이는 성조기에 관한 것입니다. 바람도 없는 거의 진공 상태인 달 표면에서 성조기가 펄럭인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애초에 성조기를 기역자 모양의 틀에 고정시켜 성조기가 잘 보이도록 제작한 결과입니다.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깃발을 만지면 흔들림이 좀처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달에서 녹화된 영상에서도 성조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모론은 까만 우주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주인들이 있던 시간이 달에서 낮에 해당하는 시간 때문입니다. 만약 반짝이는 별이 찍혔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달 착륙 주작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에 착륙하는 모습은 누가 찍었는가라는 의문인데요. 이것은 착륙선이 문을 열었을 때 다리 쪽에 붙어있던 카메라로 닐 암스트롱의 착륙 모습이 찍힌 것입니다. 또한 커맨드 모듈에 남아있던 또 다른 우주인 마이클 콜린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단 한 명, 즉 사진을 찍고 있는 콜린스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담고 있는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우주인 10명이 추가로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총 391kg의 달의 흙과 암석을 지구로 가져와서 연구하였고 여러 개의 관측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달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걸을 때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해 아폴로 15호부터 17호까지는 달의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이 현재의 전기자동차의 시초가 된 것이죠. 우주 경쟁은 인간에게 수많은 신기술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주인과 지상의 통신을 위해 만든 통신기기는 휴대폰과 노트북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련도 아폴로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존드 계획이라는 달 착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끝내 유인 달 탐사 착륙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미국과의 달 착륙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해 미국은 그동안 소련에게 뒤처진 우주 경쟁에서 단번에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인 달 착륙은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이후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우주인이 달의 표면을 밟았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 미국은 또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폴로 계획이 단순히 우주비행사들을 달로 보내고 기초적인 탐사를 하는 것에 그친 것과 달리 아르테미스 계획은 더 깊이 있는 달 탐사와 지속 가능한 달 유인기지 건설 그리고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까지 이르는 우주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나사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토요타와 일본의 우주연구기관인 작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월면차 루나 크루저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달 착륙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류의 우주 개발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 me down.